안녕하세요, 아람다. 자, 오늘은 사진의 색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얼마 전에 곰지향 일하는 영상을 이제 올렸더니 거기 댓글에서도 이렇게 색감 잡는 게 궁금하다고 그렇게 문의 주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아마 이거 돌스냅은 제가 찾아보니까 예전에도 영상을 하나 편집해서 올린 게 있어요. 돌스냅 사진 보정하는 게.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돌스냅이 아니고 인물 사진으로 색감 잡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로우 파일을 먼저 불러서 여기 있는 순서대로 쭉 가면서 만지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조금 이제 차가운 색감이 많이 들죠. 따뜻하고 밝고 이런 색감이면은 더 사진이 어울리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필을 저는 먼저 바꾸거든요. 이 어도비 표준 프로필을 그냥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를 누르면은 풍경, 초상화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바꿔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바로 흑백으로도 바꿀 수 있고 뭐 각자 설정해놓은 이렇게 프로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포토샵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여기다가 카메라에 있는 원래 색감을 찾으시려면은 여기 이제 카메라 일치라고 돼 있죠. 요걸 누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예술 효과나 뭐 이런 흑백 효과 이런 데서도 간단하게 어울리는 게 있으면은 설정을 하셔가지고 바꾸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흑백도 이렇게 있죠. 이제 흑백도 여러 가지 톤으로. 자, 1번은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 머리카락이나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되게 잘 살아나죠. 이게 자동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못 쓰고 뭐 그런 게 있는 것만은 또 아니에요. 잘 올리다 보면은 이걸 자기 거로 저장해 놓고 이렇게 이제 즐겨찾기에 추가해 놓으셔가지고 바로 그냥 흑백 빨리 변환해서 줄 때는 요런 걸 사용하셔도 돼요. 자, 요거는 콘트라스트가 조금 더 강하죠. 요거는 어두운 부분이 어두운 부분하고 중간 계열 부분이 조금 더 어둡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진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볼 땐 한 요 정도가 콘트라스트가 강하고 좋은데 흑백 3 정도 설정으로만 가도 이 얼굴 부분이 너무 어두워지죠. 애기들의 밝은 표정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밝은 부분이 더 밝아지는 설정이네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중간 정도로 밝기가 이제 내려가는 거고, 요거는 지금 어두운 부분이 조금 더 어두워졌죠. 자, 여기는 피부톤 쪽이 조금 더 밝아지고 있죠. 자, 그래서 뭐 요렇게 이제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근데 우리는 오늘은 이제 일단 이제 자기 카메라에 맞는 설정으로 해가지고 바꿀 거니까, 요것도 제가 샘플 파일을 카페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요 색감을 가지고 저랑 똑같이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정도만 해도 사진 실력이 꽤 많이 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정 연습을 올려드리는 걸 이거저걸 하면서 어디다가 적용을 할까, 어떻게 바꿔볼까, 이렇게 이제 응용력도 계속 키워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카메라 일치해서 저는 보통 뉴트럴을 써요. 뉴트럴하고 지금 보시면은 자 어도비 색상하고 한번 볼게요. 자, 요게 뉴트럴. 어도비 색상을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이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콘트라스트가 더 강하죠. 지금 여기 녹색 부분들도 녹색 부분 쪽도 잘 보시면은 진하면서 콘트라스트가 강해지고. 그래가지고 색감 같은 경우는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자기 스타일이 다 있잖아요. 촬영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이 스튜디오나 아니면 뭐 스냅을 1인 작가로 하시는 분들 또 인물 사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이 색감 보고 또 예약을 하거나 일이 들어오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인물 사진, 상업 사진, 행사 사진 뭐 이런 것들에서는 색감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취미를 할 때는 조금 귀찮으면 뭐 대충 올려서 하기도 하지만은 진짜 뭐 사진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색감 잡는 법, 이쪽을 끝까지 파고들어 가지고 완전히 거의 마스터를 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로. 자, 그래서 자, 저는 그래서 뉴트럴로 제일 많이 써요. 이 카메라 일치에서도 니콘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색상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캐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상화랑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다른 색깔들을 봐도 제가 촬영했을 때 그 색깔이 제일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이 뉴트럴이더라고요. 어도비 색상 같은 경우도 색이 진하게 도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뉴트럴로 기초 작업을 해요. 자, 이렇게 뉴트럴 누르고 자 닫기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원본 값이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계속 일일이 또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 프로필을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이제 4대다 보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는데
카메라를 이제 한 대를 쓰시는 분들은 요 프로필을 카메라 뉴트럴을 이렇게 해 놓으시고, 자, 여기 뭐 메뉴를 누르시면은 카메라로 기본 값을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사진을 불러오실 때마다 이제 프로필은 카메라 뉴트럴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불러올 거예요. 카메라 한 대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갖고 설정을 해 놓으세요. 꼭 카메라 뉴트럴이 아니고 풍경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어둡이 선명하게가 나는 색상이 제일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선명하게로 누르셔가지고 조금 전처럼 여기 옆에 메뉴를 눌러서 카메라로 기본값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카메라 뉴트럴로 해 놓고, 일단 이 사진은 이 애기들이 뒤에서부터 이제 거의 한 3-40분 동안 학교 가는 애기들을 계속 찍었어요. 보라카이로 이제 여행차 간 건데 아침에 잠이 일찍 떠들더라고요. 여기 동네 가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낮에 사람들이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서 애들도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때가 아마 5시, 6시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9시 이렇게 등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워서 그러는지 되게 빨리 등교를 하고 오전에 그냥 이제 집으로 다 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면은 아마 애기들을 못 볼 거예요. 첫날 이렇게 아침에 산책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보여가지고 그 다음날은 카메라 들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학생들이 학교로 지나가는 그 골목이 있더라고요. 그 리조트 앞에. 그래서 이쪽에서 좀 기다리면서 애기들 이렇게 지나가는 걸 촬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따뜻한 표정하고 어울리려면은 색감도 좀 따뜻하게 잡아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색온도를 일단 살짝 올려줘 볼게요. 자, 색온도를 살짝 올려주고, 자, 노출은 요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자, 노출도 조금 올려볼게요. 노출도 살짝만 올리고, 자, 그 다음에 대비를 조금 더 올리고, 자, 그래서 이 사진을 색감을 고정을 잘하는 방법은 계속 만져보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걸 만졌을 때 어디가 변하고 이런 거를 계속 알아가셔야 돼요. 어두운 영역은 이렇게 살짝만, 그 다음에 흰색 계열 쪽은 이쪽은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텍스처 명료도 안경현상 제거 같은 경우는 인물사진에서는 많이 쓰질 않아요. 자, 인물사진에서는 텍스처나 이런 거 쓰면은 너무 진해져요. 제가 이제 이런 텍스처 같은 거나 명료도나 이런 걸 쓰는 인물사진은 이제 얼굴이 크게 나오는 다큐멘터리 사진 같은 경우, 질감을 막 확확 주는 흑백사진 같은 경우 있죠. 그런 데서는 또 많이 써요. 근데 아이들이나 여자들이나 이런 상업사진 같은 데서는 이쪽을 거의 이제 만지질 않죠. 그래서 자, 활기도 조금 더 살짝만 올려주고, 자, 그러면 요 정도로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요 정도로만 해서 봐도 사진이 많이 따뜻해지고 느낌이 좋아졌죠. 자, 그러면은 자, 일단 두 번째 탭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탭에서는 여기 이제 너무 선명하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안부 부분을 조금 더 들어줄 거예요. 커브를 이렇게 잡아 당겨서 조금 들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콘트라스트를 살짝 주면서, 그래서 이 안부 쪽을 살짝 이렇게 들어주면은 사진이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나요. 잘 보시면은 이쪽에 지금 콘트라스트가 되게 강한 빛이 안 들어가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전후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조금 따뜻한 느낌이 나죠? 요런 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가면 되겠죠. 요런 것들이 좀 더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요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감도 계속 사진을 보시면서 익히셔야 되겠죠. 커브 하나 가지고도 색상을 조절을 다 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RGB라고 되어 있는 이 커브 곡선에서는 밝기를 조절하게 되겠죠. 이쪽은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그러니까 제일 어두운 부분을 지금 끌어올렸죠. 이렇게. 자, 이렇게 끌어올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 이 정도로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를 누르시면은 빨강, 녹색, 파랑색. 그러니까 세 가지 색을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부, 그 다음에 여기는 밝은 부분, 명부가 되겠죠. 자, 한번 보세요. 자, 밝은 부분에 색을 쭉 빼면은 지금 여기 이제 파란색이죠. 그냥 파란색이 밝은 부분에 있는 파란색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사장에 지금 이제 파란색이 빠지니까 점점 이 밝은 모래사장이
따뜻한 색감으로 바뀌죠. 점점 따뜻하게. 자, 그럼 반대로 밝은 부분에 파란색을 추가를 하면은 점점 더 파란색이 나오면서 시원한 색감으로 바뀌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쪽으로, 자, 어두운 부분, 어두운 쪽을 파란색을 쭉 빼면은 점점 노란색으로 바뀌고, 또 어두운 색을 쭉 올려주면은 점점 파란색이 다 사진에 추가가 되죠. 자, 이렇게 끝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확실히 보이죠. 그래서 이 커브를 가지고 많이 한번 놀아보세요. 녹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자, 이 선은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을 조절을 한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에 녹색을 뺀다. 녹색을 빼니까 빨간색이 돼버렸죠. 어두운 부분에 녹색을 올린다. 밝은 부분도 물론 조금씩 들어가긴 들어가겠지만 이 어두운 부분에 녹색이 엄청 많이 지금 바뀌고 있죠. 자, 또 마찬가지로 밝은 부분에 녹색을 뺀다. 자, 모래사장부터 빨간색으로 다 바뀌고 있죠. 자, 밝은 부분에 녹색을 집어넣는다. 자, 요렇게만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따뜻한 색감을 낼 때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커브를 밝은 쪽에다가 노란색을 살짝 넣어주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어두운 영역은 여기도 파란색을 살짝만 넣어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도 전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커브 곡선을 만진 거하고 안 만진 거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죠. 사진이 더 따뜻한 느낌으로 이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는 커브를 이제 이렇게 만졌으면은, 자, RGB로 다시 들어가셔서, 자, 색깔을 만진다면은 한번 또 보세요. 이상한 점이 없나. 커브 곡선에서 색상 곡선을 이제 파란색이나 각자 색깔을 만질 때는 거기서도 이제 만지고 들어가면 콘트라스트가 약해지거나 그러기 때문에 또 한번 봐주세요. 자,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뭐 문제가 없죠? 자, 다음은 선명 효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선명 효과로 들어가서, 자, 여기 양을 조금씩 이제 많이 주고, 저는 이제 이 선명 효과의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서는 선명 효과를 줄 때 머리카락이나 이런 데를 보고선 이제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머리카락 같은 데가 선명하게 이제 나올 때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올리고. 이 선명 효과도 정확하게 몇에 몇 값이 표준이다 이런 게 없어요. 자, 사진을 만약에 이제 이런 사진이에요. 그럼 선명 효과 양이 적게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제가 찍을 때 만약에 뭐 얼굴을 이렇게 크로즈업을 해가지고 찍었다고 하면은 양이 더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사진을 봐가면서 내 사진하고 인물이 사진의 어느 비율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자, 그래서 저는 요 정도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노이즈 감소 기능은 사실 뭐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노이즈 감소 기능도 얼굴이 크게 나온 사진이나 이런 거면은 꼭 노이즈 뿐만이 아니더라도 피부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그런 효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확대를 해 가시면서, 이 선명 효과 탭에서는 계속 확대를 해 가면서 보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탭으로 넘어가서, 지금 이제 요 HSL 조정 탭, 여기에서 이제 색상을 제일 많이 막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색조라는 거는 색을 바꾸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일 많이 바꿀 게 여기 아이 색상이 잘 바뀔 것 같아요. 위에 티셔츠 색깔이 지금 하늘색하고 아마 요 파란색 딱 중간인데, 자, 이쪽으로 이제 아쿠아 계열에서 녹색으로 더 올려주면은 녹색으로 바뀌고, 자, 중간 값에서 바꾸면은 파란색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탭에서는 색을 바꾸는 거예요. 뭐 빨간색이 너무 진한 빨간색이다 그러면은 살짝 주황색으로 이렇게 내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요런 이제 녹색의 나무가 지금 여기서는 또 방해가 될 수가 있겠죠. 자, 크기를 조금 줄여서 지금 녹색 나무 같은 경우를 더 따뜻한 색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요렇게 요까지는 지금 톤이 따뜻한 톤으로 일정하게 이제 바뀌었는데, 이 녹색 나무 잘 보세요. 자, 완전히 노랗게. 근데 이제 요 완전히 노랗게는 조금 이제 안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한 요 정도, 녹색에 너무 눈이 가지 않는 정도까지만. 자, 요 정도면 된 것 같죠.
자, 그래서 다른 색깔들을 바꾸고 싶은 것들은 여기에서 바꾸시면 돼요. 자, 그리고 채도. 자, 채도는 말 그대로 채도를 부분적으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요 계열별로 채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파란색이 제일 눈에 띄니까 파란색만 채도를 이렇게 뺄 수도 있고, 또 노란색 계열만 채도를 이렇게 뺄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그렇게 이제 뭐 채도를 빼야 될 것 같은 그런 색은 안 보이죠. 자, 다음은 광도. 광도는 말 그대로 그 색상에 대해서 밝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아까부터 지금 파란색이 제일 잘 보였으니까, 자, 이 파란색을 자 이렇게 내리고, 자, 파란색을 밝게, 파란색을 어둡게, 자,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여기는 이제 필리핀 애기들을 보니까 피부가 좀 검해서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상업사진 할 때도 얼굴이 요즘에는 이제 후레쉬 같은 걸 안 치고 노후레쉬로 해서 그냥 조리개를 개방해서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역광이나 이런 얼굴이 그늘진 상황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도 보통은 주황 계열을 살짝 올려줘요. 지금도 여기도 보시면은 아이 얼굴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제 기본값이고, 자, 얘네들도 얼굴이 좀 밝아지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업사진 할 때도 이제 저장을 해놓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면, 주황색 계열을 올려주면은 피부 보정을 할 때도 조금 더 손이 덜 가게 조금 화사한 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얘네들도 자, 한 요 정도로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전후로 한번 볼까요? 자, 표정이 조금 더 살아나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HSL 조정은 이제 또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톤인 분할 영역인데, 사실 요거는 아까 커브에서 보면은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다 조절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거의 겹치는 메뉴예요, 요거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시면은 일단 채도를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한마디로 이제 색을 칠한다는 거죠. 그래서 채도는 얼마만큼 네가 강도를 세게 칠할 거냐. 그래서 밝은 영역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간단하게 커브 안 쓸 때 요 메뉴를 사용해서 쓰기도 해요, 저도. 자, 채도를 일단 요만큼 올려놓고, 지금 빨간색에 바가 가 있다 보니까 지금 사진에 빨간색이 추가가 돼 있죠. 그럼 점점 가면은, 자, 이제 이 정도 가면 노란색이 추가가 돼 있고, 쭉 가면은 녹색이 추가가 되고, 쭉 가면은 파란색, 쭉 가면은 보라색, 다시 빨간색이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자, 이렇게 녹색으로 해놓고, 자, 채도를 내려볼게요.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아까 커브 기능하고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쉬운 걸 쓰시면 돼요. 그리고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 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아 요런 기능이구나, 밝은 영역에다가 내가 넣고 싶은 색을 어느 정도로 지정을 해서 또 노란색을 넣든지 어떻게 넣는 거구나.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일단 요건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을게요. 이건 아무데나 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어두운 영역도 마찬가지겠죠? 어두운 영역은 이제 이런 부분이 될 테니까, 자, 지금 어두운 영역에도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쭉 들어가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도 채도를 내려놓고. 자, 그러면은 다음에 렌즈 교정. 풍경 사진에서는 많이 쓰는데, 인물 사진이나 이런 거 들어갔을 때는 별 차이가 크게 없어요. 지금 이제 주변부가 살짝 밝아지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주변부가 밝아지고. 사진에 비네팅을 주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인물 사진이나 이런 데서는 안 쓰시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자, 그레인 효과 같은 경우도 가끔씩은 써요. 옛날에는 이런 기능도 참 많이 썼는데 조금 더 분위기 있어 보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사진에 이제 노이즈를 넣는 거죠. 자, 크기도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작게, 크게. 자, 작게. 그 다음에 거칠고, 그 다음에 조금 부드럽게. 해서 크기 양을 조금 늘려서 한번 볼게요. 자, 흑백 사진에다가 이렇게 일부러 이제 노이즈를 넣어가지고 이제 막 사용하기도 했어요. 자, 근데 뭐 이런 거는 요즘에는 좀 안 맞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네팅 효과니까, 비네팅 효과는 다 아시죠? 이제 우리가 이제 비네팅 효과는 되게 많이 좋기 때문에, 자, 주변부를 어둡게 살짝 태우고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다음은, 자, 여기도 이제 색상을 조절하는 건데 똑같아요. 이것도 지금 세 가지가, 색상 조절하는 게 세 가지가 겹쳐 있어요. 여기하고, 그 다음에 HSL 조정하고, 그 다음에 토닝 분할, 여기도 조절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카메라를 니콘이나 아마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이제 다른 그 버전이 뜰 거예요. 니콘 카메라 같은 경우를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D2X 버전 막 이렇게 해갖고 설정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본 색상 같은 거를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자, 채도를 빼고 올리고 빼고 올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지금 여기 이제 기본 값인데 여기서도 빨간색을 조금 올려도, 채도를 살짝 올려도 되겠네요. 그죠? 자, 빨간색을 조금 자주색 쪽으로, 자주색보다는 빨간색이 낫네. 빨간색 쪽으로 올리면서 채도를 살짝만. 자, 여기서도 색을 이렇게 보시고 원하는 색상을 조절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색상을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곳인데, 자, 이제 색상이 지금 이제 얼추 다 됐죠. 자, 그러면 처음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원본인데 어떠세요? 되게 사진이 이제 따뜻한 색감으로, 제가 원하는 색감으로 저는 이제 조절을 한 것 같거든요. 지금 아이들 표정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게 이제 원본 값이고 보정 값이고, 원본 보정 값. 자, 그리고 이런 건 뭐 좀 이따가 지운다고 하고, 자, 이렇게 이제 저장이 다 됐죠.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이제 프리셋이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색감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도 제가 지금 요 사진 말고도 뭐 사진이 거의 뭐 2-3천 장을 찍어 왔으니까 엄청 많겠죠. 그래서 요 필리핀에 맞는 요 날씨하고 요런 이제 시간대에 맞는 그걸 저장해 놓으면은 그 다음 사진부터는 계속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 설정을 이렇게 누르셔 가지고, 저는 지금 저장이 엄청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도 있고, 뭐 스냅 사진 찍을 때, 그 다음에 뭐 장소별로도 저장을 해 놓고 이제 매일 그러는데, 지금 요거를 저장을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새 사전 설정이라고 메뉴가 있죠. 여기 딱 누르셔 가지고 여기는 보라카이 학교 가는 아이들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거는 막 만질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아마 체크가 이렇게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확인을 딱 눌러주면은 이제 비읍에 가서 찾으면은 여기 이제 보이겠죠. 보라카 여기 있네요. 자, 보라카 이렇게 보이죠. 자, 그리고 다른 색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면 뭐 라인하우스 실내, 라운팰리스 실내, 라마다 호텔 실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그 라마다 호텔을 만약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색 온도가 다 틀려요. 호텔마다 또 뭐 행사장마다 호텔에 있는 색 온도까지 해가지고 다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분당에 가서 뭐 드마리스라 그러면은 드마리스 실내,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라마다 호텔이라고 돼 있고 라마다 호텔 실내라고 돼 있죠. 이때는 아마 호텔에서 이렇게 두 개가 색감이 잡혀 있는 거는 라마다 호텔 바깥에서 야외 촬영을 한 거죠. 그래서 야외 촬영할 때의 색감, 그래서 색 온도까지 다 잡아놓고, 라마다 호텔 실내는 신부 대기실이나 아마 웨딩홀이나 이제 신부 대기실 색감을 많이 잡아놓고요. 웨딩홀 같은 경우는 진행되는 걸 찍기 때문에 수동으로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뭐 라마다 호텔 실내로 해가지고 신부 대기실에다가 화이트 밸런스 다 저장을 해놨다. 그럼 나중에 편집할 때 색감 같은 거는 굳이 하나씩 잡을 필요 없이 빠르게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라카이가 학교 가는 아이들 색감은 이렇게 저장을 했죠. 이렇게만 해도 지금 뭐 사진에 거의 손댈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요 해변에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조금 정리해 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자, 요거까지만 해볼게요. 오늘은 뭐 색감 잡는 건데, 자, 이미지 열기 눌러서, 자, 이렇게 사진이 열렸죠.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요런 자티만 제거할 거니까 알파벳 J, 자, 여기 누르시면은, 자, 그리고 자, 커브 창을 한번 열어 가지고 조금 콘트라스트로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자, 레이어 하나 복제하고, 자, 컨트롤 J, 컨트롤 M, 자, 커브 창을 열어서, 자, 중간을 잡고 조금 더 밝은 부분을 끌어올릴 거예요. 조금 더, 자, 미리 보기를 한번 봅시다. 자, 요게 조금 더 난 것 같죠? 자, 그래서 확인. 자,
아래를 합쳐주고, 자 이제 트리밍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사진은 인스타용으로 이렇게 그냥 66 포맷으로 정사각형으로, 특히 뭐 앞뒤에 뭐 방향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애기들 표정하고 요 제스처, 뒤에 이제 눈 감고 가방을 잡고 이제 걸어가는 이런 이제 장난스러운 표정하고 몸짓만 보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66 포맷이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어떠신가요?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색감 잡는 것도 알아봤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녹화를 영상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으니까 천천히 잘 따라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사전 설정 메뉴예요. 그래서 괜찮은 색감을 내가 잡았다 만들어 놨다 하면은 꼭 저장을 해두세요. 이렇게 저처럼 지금 저는 여기 뭐 예전부터 다닌 게 많아 가지고 거의 색감 만들어 놓은 게 거의 한 500개가 넘게 있어요. 막 흑백도 이제 엄청 많고, 그래서 가보면은 뭐 흑백도 제가 만든 흑백도 이렇게 콘트라스트 개조 살림 흑백에다가도 색깔을 넣어둔 것들도 있고, 자 이렇게 노이즈도 넣어놓은 것도 있죠. 자 이런 거는 신부대기실. 오늘 색감은 요게 제일 낫죠, 아이들하고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계속 색감을 이제 한번 만져보시면서 괜찮은 색감이 됐으면은 꼭 저장을 해두세요. 저장을 해가지고 쭉 쌓아서 따로 이제 날아갈지 모르니까 요것도 저장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이제 ACR로 이용해가지고 색감 잡아서 저장을 하는 걸 한번 알아봤는데,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제가 이제 빨리빨리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분들은 올릴 수 있는 것들은 올려드리고, 또 일이 바빠가지고 늦게 되는 거는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라도 영상 만들 때 참고를 하니까 질문들 있으면은 댓글이나 유튜브 카페나 계속 남겨주시면은 이제 계속 시간 나는 대로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